간호사 독법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간호 법안이 뭐길래 의사들과 간호 조무사들 등 13개 의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걸까요? 4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자 각 단체장들은 무기한 단식투쟁까지 선언했었는데요. 결국 지난 3일 진료를 단축하는 방식의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요. 전공의가 포함되는 대학병원급까지 참여하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간호법안은 왜 만들게 됐는지 알아볼까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가 많이 필요한 게 확인되었다. 게다가 간호사들의 처우나 환경이 열악한 것도 드러나지 않았냐. 그걸 개선하기 위해 따로 떼어내 관리하자. 이러면서 간호법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반대하는 걸까요? 간호법에 적힌 지역사회 부분 때문인데요. 기존 의료기관에서만 활동해야 하도록 규정된 간호사가 이 법에 적힌 지역사회 덕분에 의사 없이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열 수 있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해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들은 왜 반대할까요? 간호법 조항에 나온 간호조무사 자격 때문입니다. 특성화고에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자로 자격 상한을 규정했다는 건데요. 이 규정대로면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당장 바뀌는 현실은 거의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간호법안을 보면 간호사는 여전히 의사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란 단어가 들어가도 당장 간호사 혼자서 의사처럼 의료기관을 차리긴 현실적으로 어렵단 거죠. 또 간호조무사 자격이 제한된 규정의 경우 현행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간호법으로 바뀌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결국 전문 직업의 침탈 문제인데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의료 파업까지 할 정도냐, 이런 반응도 나오는 거죠. 사실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건데 그거를 약간 무기화해가지고 자제하고 모든 걸 반대하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또 그분들도 이유가 있어서 파업을 하는 거긴 하겠지만 저희 같이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엄마들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죠. 일단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반대해 지난 3일에 이어 11일에도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일엔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엔 하루 종일 이뤄질 거고 대학병원급 전공이나 교수들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다만 계속 지켜보겠다. 대학병원급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부분 관련 파업 범위나 방법에 관해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면 알듯 뭔가 파업 전면 개시, 이런 느낌은 아니죠. 바로 파업에 들어가기엔 여론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는 9일, 16일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의협 비대위 측은 이 날짜를 고려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총파업 시기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질 국무회의 직후인 17일로 정한 겁니다. 총파업의 핵심, 대학병원 진료의 주축인 전공의들도 그런 취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두 차례 남았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 의료단체 연대가 바라는 대로 대통령이 9일이나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일까요? 사실 국회에 해당 법이 돌아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없던 일이 돼도 야당에서 또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연속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협 비대위 측도 국회 통과 과정도 지켜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